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많은 독자분들께서 요청하셨던 아반떼 추천 트림과 꼭 선택해야 될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카이주 홈페이지에서 아반떼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 검색창에 아반떼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아반떼에 관련된 기본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내리면 다양한 등급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트림은 스마트 초이스 등급입니다. 스마트 초이스 등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추천드린 스마트 초이스 트림은 가격이 1,728만 원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가격표가 나오죠. 그리고 유료 옵션 선택이라고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데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우측에서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당히 친절한 홈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택 옵션을 추천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인조가죽 시트는 꼭 하셔라. 네. 클릭하게 되면 25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기본은 직물 시트입니다. 네, 직물 시트인데, 직물 시트가 사실 오염에 약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음료수를 쏟는다든지 이러면은 클리닝이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죽 시트는 아니더라도 인조가죽 시트는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옵션은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입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이 가능한 옵션인데요. 가격은 49만 원입니다. 좀 살펴보면은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렇게 여러 가지 들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반자율 주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이 뭐 영상 시승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나오는 현대차들의 반자율 주행 기술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49만 원인데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차급에 따라서 더 비싼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49만 원이란 가격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좋은 점은 이게 운전자마다 다르지만 이 안전 옵션을 스마트 센스 패키지를 넣으셨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연간 20만 원, 30만 원이 할인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로 뭐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이 2년 정도만 보험료를 60만 원 정도만 아낀다 하더라도 49만 원이 옵션 한 가격은 본전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 꼭 넣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사회초년생들께서 이 아반떼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이 조금 미숙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조가 된다는 점. 이런 자세한 거는 차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옵션은 여기 아래에 있는 내비게이션 패키지입니다. 클릭을 할게요. 142만 원. 좀 가격이 센데 그래도 요 옵션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유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8인치 내비게이션 이 화면으로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그 화면에 내비게이션이 당연히 되고 또 가장 좋은 점은 요즘 스마트폰을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 계신데 뭐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둘다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선을 꽂아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뭐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또 좋은 점은 블루링크 서비스, 뭐 원격 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운 날 히터를 틀 수도 있고 뭐 에어컨을 틀 수도 있고요. 이런 점. 그리고 또 하이패스 시스템이 기본으로 또 장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방 카메라가 조향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후방 카메라로 이렇게 예상 경로들을 볼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회초년생 분들이 뭐 운전하시기에 좀더 좋은 옵션이 아닌가. 이 부분 역시도 차에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린 스마트 초이스 1,728만 원짜리 차량에 추천드린 세 가지 옵션을 모두 다한 가격은 1,944만 원입니다. 아반떼 가장 높은 트림에 풀옵션을 했을 경우에는 약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가격 차이가 한 650만 원 정도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풀옵션의 차량만큼의 그런 편의 옵션들이 다 포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추가하셨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가성비 있게 차량을 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차량의 1,944만원의 가격이 정말 가성비가 있는지 차량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의 차량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대신 풀옵션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스마트 초이스를 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17인치 휠 타이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15인치에서 17인치로 2인치나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외관적인 변화는 확실히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깡통 모델에는 이 사이드 미러가 전동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동식으로 이렇게 바뀐 점 좀 확실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좌측에 보면은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 탑재가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좌측 우측에서 차량이 접근했을 때 점등을 통해서 예, 경고해주는 시스템 상당히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후면으로 가시면은 이 17인치 휠 타이어하고 세트로 바뀌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가 디스크 방식으로 바뀌어서 좀 더 제동력이 확보가 된다는 점이 좋습니다. 열선 시트도 바뀌는데요. 그 부분은 안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됐는데 독자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경고음이 나오면서 예, 스마트 트렁크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 트렁크 작동하는 이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를 잠그고 나서 15초 이상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접근했을 때 스마트 트렁크가 작동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차량 실내에 들어가서 나머지 옵션도 살펴볼게요. 예, 실내로 들어왔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 초이스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앞좌석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조가죽 시트를 꼭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지금 모델은 인조가죽하고 천연가죽하고 섞인 모델이에요. 근데 인조가죽 시트도 사실 이거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직물 시트는 이 중간 부분이 직물로 되어 있어서 오염에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염에 약한 부분에다가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냄새가 배게 되면은 냄새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량을 탔을 때마다 냄새가 계속 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인조가죽 시트는 꼭 선택을 하시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1번을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자율 주행 기능처럼 거의 가능한 기능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패키지 1번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독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에요. 그래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면서 따라가고 뭐 이렇게 간격을 조절해주는 기능인데 그 부분만 빠져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좀 아쉽죠. 대신에 전방 그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보조해주는 부분, 그리고 전방 충돌 경고랑 보조해주는 부분들은 그대로 들어가서 반자율 주행 기능에 가까운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듯이 그냥 사용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한테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비게이션 패키지는 보시는 것처럼 8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내비게이션, 우측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는 현대 기아 범용적인 이 내비게이션 패키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또 뭐 길찾기라든지 이런 점이 상당히 잘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차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애플 카플레이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지도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점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또 바뀌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패스 시스템이 없던 게 생기죠. 그래서 톨게이트 지나갈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오토 에어컨은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터치로 방식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온도나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선호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바뀐다는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한테 가장 좋은 기능일 수 있는데 시동을 걸었을 때 후진을 하려고 이제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이드 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선이 이렇게 예비선이 나오면서 가는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차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패키지 1번도 꼭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펴보신 차량의 가격은 1,944만원이고요. 48개월 전액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는 43만 1,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선택하시는 장기 렌트로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는 26세 이하이신 분들은 41만 1,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26세 이상인 분들은 37만원 정도가 최저가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차량하고 또 이런 가격들은 저희 카이주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